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라네즈에서 새롭게 워터뱅크 라인이 쫙 출시된 거 소문 다 들으셨죠? 근데 이번에 유트루가, 완전 꾸덕파 유트루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소개해드릴 만한 젤크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트루가 무슨 젤크림? 그렇게 꾸덕이를 좋아한다며? 젤크림 다 증발된다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라네즈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의 기술력 우리 믿습니다. 뭐 여러가지 좋은 기술 다 넣었겠죠. 하지만 발랐을 때 제형감은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달라요. 건성, 지성, 수부지, 문제성 피부, 학생, 회사원, 육아중인 엄마 아빠, 남자, 여자, 이렇게 피부 타입별,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워터뱅크의 조합, 사용법, 그리고 저 유트루의 후기까지. 스킨케어 크림의 무슨 사용법의 조합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르는 방법과 조합에 따라서 건조함이 잡히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스킨케어 한번 출시됐 다고 이렇게 할 말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스킨케어에 진심인 저 유트루가 수분크림 장인 라네즈의 워터뱅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빵!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제가 그렇게 디자인에 엄청나게 막 눈을 들이고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워터뱅크 라인이 새롭게 나온 거는 그냥 쫙 진열된 것만 보고도 이거 좀 되게 깔끔하다, 예쁘다, 이거 화장대에 올려놨을 때 너무 막 화려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던하고 깔끔하고 되게 청바지에 힌트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오히려 이런 디자인 뽑으려면 디자인팀 고생 좀 했겠다 이 정도로 느꼈었는데요. 특히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릭 세럼은 뚜껑을 열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돌려서 짜서 쓰고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뚜껑 분실하는 일, 바쁜 아침에 뚜껑 닫고 하는 그런 시간조차 줄여드리고자 하는 라네즈의 마음이죠. 또 이거 진짜 신기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다 쓰고 나면 여기 이 부분이 투명한 색이었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차오르면서 다 쓰면 전체 여기가 다 붉은색으로 변해요. 투명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썼나 궁금할 수도 있는 소비자까지 배려를 한 거죠. 또 이것도 깨알 같은 포인트인데요. 크림에 우리 스패출라 많이 동봉되어 있어서 쓰잖아요. 라네즈에서는 깨알같이 스패출라를 크림 위에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그 얇은 스패출라의 한쪽 면적이 살짝 넓습니다. 이게 잘 서 있을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서 있어요. 그래서 스패출러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는 거. 진짜 디자인팀에서 엄청 열일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디자인의 깨알 같은 부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워터뱅크 전체 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클렌저, 세럼, 아이크림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한 종류고요. 토너, 에멀전, 세럼은요. 지복합용과 중건성용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형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형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라네즈 워터뱅크 제품들 중에서 제가 픽한 제품은 세럼과 지복합용 크림입니다. 속건조 잡아주는 걸 그렇게 중시하는 유트루가, 건조함을 느끼는 유트루가 지복합용 크림? 의아하실 수 있지만 크림 하나만 바르면 정말 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세럼과 만났을 때 더더욱 증발하지 않는 젤 제형으로 변신하게 되고 항상 보습을 강조하는 저인데 이번에 워터뱅크 라인이 보습도 제대로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피부 장벽도 탄탄하게 챙겨주면서 리페어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수분 크림인 거죠. 제가 사실 이 광고를 준비를 하면서 제품 테스트는 계속 해왔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이 제품이 좋은 게 와닿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했는데 정말 제가 그러려고 진짜 그런 게 아닌데 엄마네 갔는데 엄마 제품을 쓰다가 얼굴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이걸 바르면서 관리를 해주면 가라앉을까? 라고 제가 좀 실험을 하면서 카메라로 계속 찍어봤어요. 근데 며칠 계속 그냥 이것만 발라줬는데 피부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났을 때 관리를 하는 방법이 항상 꾸덕한 무언가를 많이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만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그쪽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또 다르게 되게 스파받는 느낌으로 가볍게 펴발리는데 그게 뭔가 쫀득쫀득 말캉말캉한데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 얼굴에 덮어지니까 뭔가 수분감 있는 보습의 느낌으로도 내 문제 피부를 케어를 할 수가 있구나, 이 세계를 처음 알게 됐어요. 아무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젤 제형인데 증발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덥잖아요. 진짜 나 유트루가 꾸덕한 거 좋다고 해서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그 꾸덕한 것도 쓰지 말게 제 가벼운 거를 조금 쓰면서 어떻게 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그냥 라네즈 지복합용 이거 크림 가시면 됩니다. 이름도 안 어려, 워터뱅크 지복합.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워터뱅크 라인에 중건성용이 있는데 왜 지복합용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추천을 하느냐. 30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수분 이러기만 하면은 뭔가 나한테 너무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안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터뱅크 라인이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장벽 강화, 재생까지 책임을 져주니까 아, 장벽 강화하고 재생을 챙겨주면서도 이렇게 몰캉몰캉한 젤리 제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다는 후기를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 또 주관적인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이 제품을 개발하신 BM님과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네 송윤수입니다. 아, 네. 블루 히알루론산의 최소 사이즈 기준으로 기존의 라네즈에서 사용하던 고분자 히알루론산보다 2,000배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가볍고 좁은 틈 사이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더 깊숙이 더 빠르게 흡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며들긴 스며들면서도 이렇게 겉에 좀 보습감이 살짝 남아있는 그 느낌이 전 진짜 좋았어요. 뭔가 그것도 기술인가요? 아, 저희가 그건 또 이제 연구원분들께서 성분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신 덕분인데요. 오. 저희 크림 같은 경우는 제품 보시면은 이게 젤 타입의 하얀 알갱이가 이렇게 콕콕콕 들어있는 거 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저희의 호호바 에스터랑 메도품 씨앗 오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 알갱이거든요. 네. 이 크림 비드가 이제 보습막을 씌워주기 때문에 네. 48시간 동안 단기지 않고 오랫동안 보습력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라네즈만 사용하는 히알루론산이거든요. 블루 히알루론산이 이제 두번 발효를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10단계로 농축 정화 분해해가지고 이제 더 달게 쪼개고 순도도 더 높게 만든 그런 히알루론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좀 쉽게 말해서 좋은 히알루론산을 굉장히 라네즈만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좋게 잘 기술력을 부려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정리 너무 잘해주셨네요. 아, 네, 인터뷰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사용법입니다. 스킨케어도 파운데이션처럼 사용법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로 사용법을 다르게 해주고 조합을 다르게 해주면 훨씬 더 만족감 있게 쓰실 수 있어요. 이왕이면 산거 만족감 있게 써야죠. 나는 진짜 산뜻한 걸 좋아한다. 아무리 여러 겹 바르는 게 좋다고는 해도 나는 못 쓰겠어. 답답해.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복합용 크림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토너, 세럼, 크림 다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사용을 해주는 것보다는 크림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훨씬 가벼운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촉촉함의 시간이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조함이 잘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더욱 가벼운 제형을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크림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웬만한 피부는 세럼과 크림을 함께 사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속 건조를 좀더 잡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토너 단계 진짜 중요합니다. 닥토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잡토를 충분하게 해줘보세요. 그러면 얼굴에 그 수분이 살짝 남아있을 때 그때 이 라네즈 워터뱅크 세럼을 발라주시고 이 마사지를 살짝살짝 해주면서 얼굴에 뭔가 그 가벼운 젤리 같은 느낌이 남아있을 때 그때 그 시점! 너무 말랐을 때 아니고요. 너무 또 빙글빙글 돌때 아니고요. 적절하게 흡수가 됐을 그 시점에 지복합용 크림을 싹 얹어주면은 얘네들이 다 만나면서 쫀득쫀득 말랑말랑. 근데 무겁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그런 제형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토너 바르고 얼굴 다 마르고, 세럼 바르고 얼굴 다 마르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너도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살짝 남아있고, 세럼도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살짝 남아있고, 그 다음에 크림으로 덮어주는 거. 그래야 자기들끼리 켜켜이 쌓이면서 이 보습, 이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얼굴을 꽉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트러블성 피부. 사실은 트러블 피부를 더 빠르게 가라앉히려면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팩으로 같이 관리해주시면서 짧고 깨끗하게 잘 짜주시면서 이 제품 발라주시면 더 좋기는 한데 저는 이 제품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딱두 개만 바르고 계속 이렇게 지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워터뱅크 제품이 제 얼굴에 문제가 확 일어났을 때도 진정을 잘 시켜줄 수 있었던 거는 수분뿐만 아니라 장벽까지 보호해주면서 리페어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얼굴이 붉어지는 거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여름이 되면은 원래 몸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붉은기가 아니라 열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도 저는 지복합용 크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형 자체가 어쨌든 젤리젤리한 느낌이 있어서 바르면은 어느 정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제품 자체에서 인위적인 쿨링 느낌 그런 게 나는 건 아닌데 발랐을 때 즉각적으로 좀싹 진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흡수만 쏙 되고 이런 애들 저는 더좀더 불편했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들이 좋았던 거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그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한 흡수만 강조한 제품이 아니어서 얼굴에 진짜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하나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올인원 제품 크림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나는 근데 크림보다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럼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보니까 SNS에서 핫하다는 제품들 진짜 너무나 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SNS에서 핫하다는 제품들을 구매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뭔가 내 피부가 좀 개선이 안 되고 그런다 하시면 크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다가 마무리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젊은 10대, 20대 초반 학생이라고 해도 장벽 케어를 안 해줄 순 없는 거거든요. 장벽 케어는 해줬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모공을 막는 그런 무거운 제형이 아닌 이상. 근데 워터뱅크 라인은 무거운 그런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되는 학생이라고 해도 괜찮으실 거예요. 사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기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나 연령대가 조금 비슷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장벽 강화 보습이 너무나 중요한데 수분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면 회사는 회사대로 또 건조함을 느끼고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기한테 집중하시느라 내 피부를 돌볼 틈이 별로 없고 이런 분들께 공통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토너를 좀 오랫동안 찹토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바쁜 아침에 아기 키우면서 이거를 해주는 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한번 할 때 이 건조함을 오랫동안 느끼게 하지 않고 싶으시면은 토너 단계에서 근데 또 그렇게 오래도 아니에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먹여주는 거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럼 크림 쌓아주시면은 건조함이 느껴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크림을 바르고 나서 선크림을 바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선크림도 발라보았습니다. 유기자차는 워낙에 미끌림에서 잘 발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기자차 같은 경우엔 요즘에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너무 끼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젤크림이 얼굴에 촘촘하게 잘 채워져서 그런지 무기자차의 백탁 느낌도 자연스럽게 잘 펼쳐지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뻑뻑한 무기자차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젤크림 자체가 잘 미끄러지게 바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파데 러버로서 이 크림을 바르고 베이스도 바르지 않고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 쿠션 발라보았는데요. 요즘 매트 파운데이션이 워낙에 미끌림에서 잘 나온다고는 해도 그래도 파우더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킨케어가 가볍게 되어 있으면 얼굴에 메말리면서 발릴 수가 있는데 미끌리듯이 잘 펴발리게 되고 매트 파데들은 나중에 마무리될 때 좀 벨벳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보슬보슬 텁텁한 느낌으로 되지 않게 크림이 조금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매트 쿠션 같은 경우에는 매트한 걸 펴바르는 게 아니라 매트한 애들을 뭉쳐놨고 그거를 다시 쿠션으로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바르기 때문에 잘못 표현하면 조금 더 부옇게 떠오르는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확실히 라네즈 워터뱅크 세럼하고 크림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쿠션을 얹으니까 좀 젤리젤리한 느낌이 제형을 너무 부옇지 않게 해주고 조금 더 밀착력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쿠션 너무 갑자기 퍽 찍는 거 아니고 얇게 여러 번 레이어드해야 더 예쁘게 표현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세럼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좋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제품은 저는 라네즈 워터뱅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형에 따라서 크림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너무나 좋지만 이왕이면 세럼하고 같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라네즈와 함께한 영상이니만큼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세럼과 크림 세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추천해드릴 젤크림이 생겨서 저 너무 좋아요. 정말 단순한 수분크림이 아닌 흡수, 잠금 기능을 강화한 블루 리페어 크림이라는 별명을 가진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론이 데일리하지만 핏이 너무나 예쁘게 빠져서 입으면 입을수록 아 이거 좀 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청바지와 흰티처럼 쓸수록 편하게 손이 가고 쓰면 쓸수록 깊은 기술력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스킨케어의 진심인 유투루가 감히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